경기도는 오늘 13일부터 23일까지 식육 가공 판매업체 143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. 점검 대상은 내장 등 부산물을 활용해 곱창, 닭발 등 식육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 50곳과 떡갈비 등 분쇄 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체 93곳 등입니다.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, 보관 온도 준수 및 냉동 냉장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, 원료의 적절한 세척 여부, 유통 기간이 지난 제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.